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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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친구가 비주얼 드레팅하고 그다음에 스타일리스트 참여해서 다 코디한 모아 족보 가도록 하겠습니다. 모아가 현재 시즌 오프 일부 상품 제외하고 최대 40%까지 세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낱낱이 아무리 이 친구 옆에 있다고 하더라도 전 노상관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사면 좋을지 어떤 게 괜찮을지 그리고 또 스타일리스트가 봤을 때 어떤 게 직접적으로 진짜 우리 구독자 여러분한테 추천할지 솔직하게 말할 거죠. 네, 진짜. 저는 진짜 거짓말 잘 못해요. 그리고 어차피 팔려도 저한테 남는 게 없어요. 나 잘생겨서 안 잘생겼어? 거짓말 못하는구나. 뭐 살지 족보 모아 가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오빠는 잘생겼다기보다 아이 샤라 재밌는 편이지. 구성지게 생겼지. 구성지게 생겼다? 응, 그럼. 그러니까 애들이 좋아할 수밖에 없죠. 가성비. 가성비. 개새끼야! 우리 비주얼 디렉터가 추천하는 상품은 뭐가 있습니까? 이번 장에서요? 예예. 여기서는 이 치쿠린 포켓 반팔 티셔츠랑 치쿠린 포켓 반팔 네. 동영상까지 제공하는 모아입니다. 이렇게 키랑 모델 키랑 몸무게랑 나와 있으니까 본인 실책이랑 확인하셔가지고 동영상으로도 확인할 수 있다는 점. 이 친구가 이게 디렉팅한 거예요. 요런 컨셉 자체나 이런 거. 그리고 또 중요한 사실은 제가 룩북 영상 편집 촬영 다 제가 맡았습니다. 아, 룩북 영상 촬영까지? 크, 감성 보세요. 여기 무슨 저는 분명히 브랜드 홈페이지를 들어온 겁니다. 절대 무슨 레시피 홈페이지를 들어온 게 아니에요. 확실히 컨셉 잘 잡긴 잘 잡았네. 대신 옷이 별로 없어요. 맞아요. 약간 이번 컨셉은 뭐냐면은 약간 생활을 보여주는 느낌인 거지. 네. 옷 자체를 약간 두드러지게 한다기보다 네. 생활에 묻어나는 모아? 너무 네. 이제 형식적인 거에 벗어나서 네. 일단은 음식을 주제로 하고 거기서 얼핏 나오는 네, 이제 맞아요. 옷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네, 있게 맞아요. 약간 초점이 라이프스타일에 조금 더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렇구나. 영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맞죠? 네, 맞습니다. 요거 이제 비주얼 디렉팅 하시고 편집까지 하신 거죠? 네, 촬영과 편집까지. 감성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힘들었겠다 찍기. 근데 솔직히 내가 그냥 협의 없이 제가 그냥 까발릴게요. 예지는 요리를 못합니다. 담기만 했어요? 다 만들어 놓고 누군가가 누군가 다 만들어 놓은 거를 휘저었을 뿐이에요. 예. 그래서 자 다음에 이제 브랜드 뭐 사면 좋을지 족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티셔츠 중에 추천하는 거는 아까 말씀하신 치쿠린 포켓. 네. 이 여기에 있는 옷의 컬러들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해드리자면 모든 컬러가 약간 색이 빠졌다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되세요. 애쉬 블랙, 블루 그레이, 그리고 브릭 브라운이잖아요. 그래서 브릭 브라운 같은 경우도 레드에 가까운 브라운이기 때문에 색깔이 빠져서 레드기가 남아있는 이런 듯한 느낌인 거예요. 아 그렇구나. 아 왜요? 얘네들 이런 거 안 궁금해 바보야. 요거 어떻게 생각해 요거는? 저는 그냥 농부 같았어요. 그 다음에 보게 될 거는 오하이오 린넨. 저 오하이오 추천합니다. 이거 왜 추천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저 오하이오에 떨어지는 저 핏감이 좋습니다. 떨어지는 핏감이 좀 길어요. 네. 근데 그거를 그냥 길게 해서 입느냐 이렇게 접혀서 아니면 두 번째는 롤업을 하는데 린넨 소재이기 때문에 막 롤업하는 게 좋아요. 오히려 저는 여름에 무조건 짧은 옷을 입는 것보다 이렇게 가벼운 소재의 긴팔을 입거나 가벼운 소재의 긴바지를 입어서 이렇게 슬리퍼를 신는 걸 좋아합니다. 조금 원단 자체가 뚝 떨어지는 코디를 좋아하는구나. 네네. 그 다음 요 치마. 요 치마 진짜 예쁜 것 같거든요. 그냥 제가 남자로 보기에 제가 여자친구가 이런 치마를 입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추천합니다. 저도 샀습니다. 아 진짜? 네 저도 샀습니다. 제가 가장 추천하는 코디가 뭐냐면요. 이 코디를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해요. 이렇게? 가장 시원하면서도 간단하게 입을 수 있으면서도 안 차려 입은 것 같지가 않죠. 제 생각은 좀 달라요. 제가 볼 때는 저거는 거의 써니에 나온 패션이거든요. 아니 내 생각 얘기하는 거잖아. 왜 째려보세요. 아니 아, 말씀해 보십시오. 저 볼 때 좀 써니에 나온 배정 같아요. 아, 내려가세요. 내려가보세요. 국제시장에서도 봤어요. 전 이게 훨씬 나은 거 같아요. 이거보다는 주막 아줌마 같은데요? 지가 코디해놓고 지가 코디해놓고 이거 두 개 다 지가 코디한 거예요. 지가 코디해놓고 하나는 주막 아줌마 같대. 요 괜찮네. 요렇게 맞아요. 이렇게 입어도 예뻐요. 스타일 가이드 겨울이형 이돈 누나 거니까 잘 전해주세요. 봉투 열렸네 안 줘요 형. 봉투 안 줘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볼게 이제 이 린넨 자켓인데 이거는 셋업으로 나와요. 전 이거 진짜 강추.
근데 왜 추천하냐면은 보통 셋업을 사는데 어려움을 느끼는 부분이 많습니다. 셋업을 사게 되면 차려입은 듯한 느낌이 맞아. 나고 진짜 좀 제대로 된 데서 살려면 너무 비싸요. 근데 이 셋업 같은 경우는 린넨 소재로 돼 있어서 여름에 밤에 입어도 되고요, 가을에 입어도 되고, 그래서 부담 없이 입을 수 있는 느낌이라서 지금 할인할 때 사는 게 오히려 원래 구매하시려고 했던 분들은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또 만약에 지금 품절됐다고 하시는데 모아 같은 경우는 A랜드 혹은 원더플레이스 모든 전 지역 지점에 다 입점되어 있으니까요, 한번 들어가 보셔서 재고가 있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도 꿀팁입니다. 아니 여기 좀 짜치는 게 하나 있어. 뭐냐면은 제가 개인적으로 안 좋아하는 겁니다. 모아 적혀 있고 밑에 네 글자로 일본어 적혀 있어요. 아메카지. 일본어가 풀이하면 아메카지예요. 아메카지. 아니 이건 좀 짜치는 것 같아요. 네. 아 이거는 이제 작년부터 해서 계속 나왔던 맞아요. 거죠? 맞아요. 이 바지가요 두께감도 괜찮고요, 그리고 봄, 가을, 겨울까지도 뭐 초겨울까지 입을 수 있고, 일단 소재 자체가 되게 좋아요. 그리고 잘 안 찢어지고 그리고 어디에 코디해도 약간 위아래가 잘 맞아요. 그리고 가죽 벨트로 포인트를 주면 예쁩니다. 오히려 블랙보다는 브라운 컬러의 네. 가죽 벨트가 오히려 이렇게 코디한 대로 하던 게 살짝 올드한 느낌이 살면서 빈티지한 느낌이 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뭐 말 잘하지? 아이. 방송 그냥 하는 게 아니야! 이 오빠 괜찮네! 아이. 머릿속에 있는 거 내가 끌어내고 아, 잘했네 오빠! 방송 그냥 한 게 아니야. 그리고 저 벨트도 제 벨트입니다. 알았어요. 스타일 가이드.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모아 시즌 오프 이제 스타일 이제 비주얼 디렉터 스타일리스트랑 같이 봤고요. 아메카지 입문용으로 모아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뭐 살지 뭐가 사면 더 좋을지 진짜 솔직하게 리뷰 한번 해봤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효율적이고 좋았다면은 사이즈 있을 때 만나보고 싶으시면 좋아요랑 구독해주시고 구독하고 알람 하시는 거 잊지 마세요. 좋은 하루 되세요. 유바.